안녕하세요. 꿀단지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하이스코어 걸 오프닝 특집 2부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당시 오락실 좀 다녀보셨던 분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아케이드 게임들이 가득합니다. 동네 오락실을 전전하며 게임기에 동전 좀 넣어봤다 싶은 분들은 그 시절 추억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체감형 건슈팅이자 오락실 본격 건슈팅 게임의 시작을 알리던 게임. 이건 그냥 총도 아니고 당시 밀리터리물을 좋아할 만한 소년들의 로망과도 같은 소형 기관총인 우지였죠. 우지 한 자루를 직접 다루며 엄청난 수의 적들과 1대 100 아니 1000으로 싸우는 게임. 그러다 장렬히 전사에 갔던 숱한 플레이어들에게 이 한마디를 해주고 싶네요. 빨랑 동전 받고 와요. 컨티뉴하게 오늘 엔딩 봐야죠. 금빛 찬란한 용 한 마리가 불을 뿜으며 미로에서 적들을 파괴하는 본격 내가 보스가 된 기분이 드는 게임. 타이터의 사이바리온은 게이머들이 로망인 드래곤, 그것도 골드 드래곤이 돼서 적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먼치킨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화려한 액션 슈팅 게임입니다. 나의 무기는 드래곤 브레스. 크, 멋지지 않나요? 버블버블 탄생 이전에 그 틀과 세계관에 크게 영향을 미친 본격 메르헨 액션 게임이 있었으니 꼬꼬마 마법사가 요정 나라에서 활약하며 적들을 케이크로 만들어서 먹어버리는 본격 판타지 잔혹사. 제가 보기엔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판타지 세계의 사람들을 용 타고 날아가서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게임. 아기자기한 그래픽에 한 판 한 판 깨나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맨날 레트로 게임한다고 구박받고 있는 당신, 버블버블 좋아하는 여자분들에게 얼른 추천해주세요. 파쿠르 야마카시 개념이 있기도 전부터 도심형 레포츠 개념을 게임에 도입했던 선구자적 게임인가요? 어마무시한 높이의 빌딩 벽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매달려서 창문 닫힐 때마다 손가락 낄까봐 빼가며 열심히 올라가는 그 미친 게임. 크레이지한 게임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오락실에서는 보기도 힘들었던 게임인지라 인지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작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섹션 Z는 1985년에 캡콤에서 제작한 빨간색 수트를 입고 제트팩을 맨 채 적들과 싸우는 슈팅 게임. 좌측 우측 방향을 바꿔가며 싸우는 슈팅 게임으로서는 사이드암스의 선배격이죠. 지상에 발 닿으면 걸어갈 수도 있고요. 수리탄도 던지는 등 꽤 정교한 동작과 움직임에 반했던 인간형 횡스크롤 슈팅 게임입니다. 보석 좋아하세요? 보석의 색깔을 맞춰서 없애는 게임으로 핵사와 비슷한 게임성으로 퍼즐 매니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법했으나 국내에서는 테트리스 인기 덕분에 빛도 제대로 못 보고 비슷한 게임성을 가진 핵사에게도 밀려서 그다지 인기를 끌었다고 하기엔 미지수죠. 핵사와 다른 점은 보석이 너무 예쁘다는 거? 재미로 볼 때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돌 떨어지게 만드는 테트리스만은 못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통 뮤턴트 나이트는 기억 못해도 카이 홀맨 게임이라고 하면 아 그거 하시는 게이머분들이 은근히 계시죠. 닌자곤 시리즈와 아토믹 로봇키드로 유명한 UPL에서 만든 외계인이 주인공인 변태 게임. 커다란 눈동자에 몸통이 달려있어서 언뜻 보면 개개개 기타로우에 등장하는 귀태랑 아버지로 착각할 법한 게임이죠. 난이도는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오락실에서는 몇 번 안 해봤던 게임입니다. 메트로 크로스는 1985년에 남코에서 제작한 오락실 달리기 게임으로 오토바이 헬멧 쓰고 열심히 장애물을 피해서 달리던 게임입니다. 미래형 올림픽스러운 그래픽에 코믹한 BGM과 더불어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죠. 사실 국내에서는 오락실보다 패미콘 게임으로 접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부시대 건맨 활극에 로망이 있는 세대들을 위해서 제작된 본격 웨스턴 슈팅 게임. 아직 웨스턴에 대한 인기가 존재하던 시절 쌍권총 들고 현상금 수배범들을 사냥하는 바운티 헌터의 모습을 캡콤 특유의 시스템으로 녹여낸 절묘한 종스크롤 슈팅 게임이죠. 당시 슈팅 게임 중에서도 흔치 않게 버튼 3개를 사용하는데 좌측, 우측, 중앙 이 세 군데로 사격이 가능해서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적들과 다양한 패턴을 지닌 적 보스들을 상대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건맨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해냈습니다. 현상금이 달린 보스를 해치우면 스테이지가 끝나고 수배 전단 위로 총알이 쏟아져 박히는 연출은 그야말로 사이다급. 이 게임만큼 스테이지 클리어 장면이 시원한 게임을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펭고는 1982년도에 세가에서 제작한 퍼즐 액션 게임이죠. 펭귄이 나오는 오락실 게임 몇 가지 중에서 세가에서 제작한 블록푸시류 게임 하면 역시 펭고입니다. 이후 아이램에서 제작한 비슷한 컨셉의 게임인 미궁도에 영향을 주었죠. 적들을 피해서 돌아다니며 주변에 있는 얼음 블록을 밀어서 적들을 전부 해치우면 게임 클리어. 캡콤에서 제작한 3 원더스 안에 있는 돈 프리라는 게임은 이 게임을 베끼다시피 한 아류작입니다. 다섯 개의 비행선이 합체하면 불새가 되어서 적들을 쓸어버리는 본격 합체형 슈팅 게임 테라크레스타. 그래서 국내에서는 독수리 오영재로 불리웠던 일본 물산의 게임입니다. 다섯 대의 비행선을 전부 합체하기까지 숱한 난관이 존재하기에 난이도가 더불어 상승하죠. 하지만 두 대만 합체시켜도 오픈 겟 포메이션 공격이 가능하기에 합체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당시 일본 물산은 합체나 변신 코드에 흠뻑 빠져있던지라 비슷한 류의 게임들을 많이 제작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땅을 파서 적들을 묻어버리는 생매장 미로 회피형 액션 게임 퀴드의 호레호레 대작전입니다. 원 아이디어는 외계인을 땅을 파서 묻어버리는 고전 게임인 헤이안쿄 에일리언에서 따왔죠.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인지 국내 오락실에서는 그냥 호랑이 대작전 어째서 이라는 게임으로 붙여놓곤 했었고요. 하지만 호랑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게임입니다. 나중에 PC엔진 휴카드용으로 도라에몽 미궁 대작전이라는 도라에몽 버전이 발매된 바 있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스 시리즈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랄프와 클라크, 이 둘이 처음 등장했던 게임이 있었으니 바로 이까리. 람보와 코만도는 과거 전쟁 액션 영화하면 쌍벽을 이루던 영화였고 그 중에서도 람보를 모티브로 제작된 종스크롤 슈팅 게임이 바로 이까리입니다. 랄프와 클라크의 생김새만 봐도 람보였죠. 그래서 대다수의 오락실에서는 이까리가 아닌 람보라는 이름으로 붙여두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2인용이 되는 게임이라서 오락실에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죠. 실제로는 로타리 레버를 지원하는 게임이지만 국내 오락실에서는 로타리 레버가 필요없는 버전으로 많이 풀려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카리 게임을 이용해서 제작한 SF 스타일의 슈팅 게임 노호충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카리의 그래픽과 시스템에 기괴한 적 캐릭터들과 세계관을 접목해서 졸속으로 만든 카피 게임 같은데 이상하게 인기가 있어서인지 결국은 이카리의 정식 후속작이 돼버린 느낌입니다. 재활용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죠. 1987년도에 VC시스템에서 개발한 토끼 테마의 횡스크롤 슈팅 게임입니다. 게임의 내용은 적들에게 납치된 토끼 왕실의 가족들인 왕과 손녀들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토끼 모양의 기체를 조종해서 기괴하게 생긴 적들을 해치우는데 강력한 유도미사일과 근접 펀치 등을 활용해서 해치워나가는 묘미가 쏠쏠한 슈팅 게임이죠. 각 스테이지 보스를 해치우다 보면 손녀딸들을 먼저 구할 수 있는데 손녀딸 중 한 명이 상당히 섹시한 바니걸 복장이라니 이놈의 집구석은 알 수가 없군요. 슈팅 게임계의 전설이 돼버린 코나미 횡스크롤 슈팅 게임인 그라디우스 시리즈의 첫 작품이자 그 전설의 시작. 적들을 해치우고 얻는 파워업 아이템을 먹고 바로바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파워업 단계를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참신했었죠. 게다가 기체를 졸졸 따라다니는 옵션이라는 보조 무기 시스템은 이후 수많은 슈팅 게임에 차용될 정도로 유용한 시스템이 돼버렸습니다. 국내 오락실에서 국민 슈팅 게임이라 불리울 정도로 유명한 종스크롤 슈팅 게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트윈 코브라라고 불리우는 구국 타이거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세이브에서 제작한 라이덴입니다. 라이덴은 무소득수하게 진행되는 슈팅 게임으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아케이드성이 짙은 게임이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던 게임이었죠. 이후에도 시리즈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인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